서울광장 임시검사소가 철거됐습니다. 이제 다시 광장이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돼서 일상회복을 실감케 했는데요. 다음 주 주말부터는 요양병원에서 가족과 포옹하고 손을 잡는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3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면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하얀 천막을 걷어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2020년 12월 처음 설치됐다가 지난해 2월 철거된 뒤 대유행과 함께 7월에 재등장한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하루 최대 3천 건에 달하던 검사 건수가 최근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한 뒤 100건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인 검사소는 전국 31곳에 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취식금지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 등에서의 식음료 섭취가 가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3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식코너 운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 취식은 안전상의 이유로 취식이 계속 금지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오는 30일부터 3주간 입소자 1명당 접종을 완료한 면회객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그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내려가는데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4주 이행기를 거친 뒤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